그냥 다 부셔버릴 거예요.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최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8년도 그림자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 지금은 또 후속곡 밤안개라는 노래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앞으로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좀 빠른 템포의 노래입니다. 옛 애인을 생각하는 그런 가사거든요. 헤어진 여자를 다시 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안 온 거예요. 그 여자 인상 잊혀진 거예요. 결국엔 이 부분이 저의 그 킥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밤안개를 맞추며 홀로 걸으네. 슬픈 머리 내 모습을 그 누가 볼까봐 밤안개를 벗삼아 걸어봅니다. 떠난 사람 세월 가면 잊혀진다는 그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야.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는 그 말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.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있는데 그리움에 지쳐서 아파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야. 밤안개를 맞추며 홀로 걸게. 슬픈 머리 내 모습을 그 누가 볼까봐 밤안개를 벗삼아 걸어봅니다. 떠난 사람 세월 가면 잊혀진다는 그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야.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는 그 말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.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있는데 그리움에 지쳐서 아파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야. 그 말은 거짓말이야.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된 신인인데 좀 많은 사랑도 많이 주시고 생각지 못하는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중요한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딱 생겼을 때 정작 그 중요한 무대에서는 와 긴장이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이 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또 이렇게 밝고 웃기기 시작하는데 긴장되니까 계속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어디 카메라를 쳐다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예요. 그러니까 제가 못했으니까 편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
그런 이제 경험으로 지금 삼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냥 다 부셔버릴 거예요. 왜냐면 이게 경험이 무서운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에 느꼈을 때, 아, 이거보다 내가 밑을 더 갈 수 있을까? 그래. 그러면 이 밑이 오히려 이제 나한테는 더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뭔가 발돋움이 되겠다. 그래서 사실 많이 이갈고 있어요. 1등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서, 아, 최대성이라는 사람 이렇게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왜 편집됐지?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. 네. 되게 조그만한 그 시장가요제라고 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있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. 2017년도에 그 제천에 있는 박달가요제, 전주 시민가요제, MBC 시민가요제에서 대상 수상하고, 하동에서 대상 수상하고, 저기 부산 현인가요제, 여기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고 수상하고 그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찾아간 그 집을 미치게 그리워서 약속을 쳐버렸소. 우리 사랑 그만하자 헤어졌지만 내 마음 갈 곳 잃어 헤매던 밤이여. 잊어야만 보내야만 하라면서도 잊지 못한 당신의 그림자여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는 건 내 곁에 있어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그림자 그림자 때문이라고